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북이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은 초록색 유니콘 풍선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바람은 적당히 한 만큼 불어주세요. 주위권을 묶어주시고 자, 주위끝 부분에서 저희가 튤립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고기 손가락 두 개를 주위끝 방향으로 깊게 넣어주세요. 깊게 자, 깊게 아래로 깊게 넣어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주위끝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천천히 손가락을 빼주시면서 자, 이 부분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놔주시고 이제 한번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북이 입 모양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오죠. 다음은 방울을 4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4개 자, 손가락 두 개로 고정시켜 주시고 둘 셋 넷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함께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거북이 등이 됩니다. 등만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밑에 이제 밑으로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끝부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끝부분을 방울 하나 이제 밀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바람을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바람을 쭉 빼주시고 이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올리신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안 풀리게 이제 감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팔찌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두는 것보다 이제 얼굴 이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을. 이제 귀여운 거북이 얼굴을 눈을 그려주시고. 어, 귀엽네요. 약간 외계인 같은. 자, 이제 등껍질. 자, 육각형. 해주시고 일자 따따따따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은 귀여운 거북이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